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지만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의 나들이도 이어졌습니다. 한빛원전 1호기가 오늘 새벽 가동이 중단됐습니다. 이음관이 파손됐기 때문인데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었습니다. 여수의 한 아파트 변전실이 침수돼 1,1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. 복구공사로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순천 신대지군의 대형병원과 학교 등 일부 주민 편의시설 유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순천시가 분주해졌습니다.